안녕하십니까? 네, 이 나무가 오늘의 양목입니다. 새순이 탐스럽습니다. 이 나무가 광대쌀이라고 합니다. 쌀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만 쌀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쌀이 나무가 콩과 식물인데 비해서 이 광대쌀이는 대급과 식물입니다. 네, 이 새순은 상당히 연합니다. 이렇게 톡톡 끊어집니다. 이 광대살이에는 독성이 좀 있지만 이 어린 순은 독성이 미미합니다. 나물로 아주 좋습니다. 안전하고 맛있는 나물입니다. 네, 새순을 끊어봤는데요. 향긋합니다. 이 광대살이 어렸을 때참 많이 먹었습니다. 데쳐서 무침이나 된장국으로 먹으면 식감이 아삭하고요. 감칠맛이 있습니다. 또 묵나물로 이용해도 맛이 좋습니다. 나물 맛이 좋지만 약효도 뛰어납니다. 약재 채취도 수월합니다. 가지들을 잘라 말려 약재로 씁니다. 한방에서 약재명을 이렵추라고 합니다. 맛은 매콤하며 성질은 따뜻합니다. 약간의 독성이 있으나 말씀드렸듯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약재입니다. 어린 가지와 줄기, 뿌리, 여름에 잎도 모두 약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렵추는 온몸에 피를 잘 돌게 하고요. 비장을 건강하게 해주며 위에 이롭습니다. 근육과 골격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기력을 강화하는 강정의 효능이 있습니다. 활혈작용으로 고혈압, 동맥경화 등 각종 혈관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풍사와 습사로 인해서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 증상, 신경통, 류머티즘에 효과가 있고요. 인체 마비 증상에 좋은 약재로 사지마비, 반신불수, 안면 신경마비에 좋습니다. 또한 소아마비의 후유증을 치료해주는 약재입니다. 네, 근골을 강화하고요. 음이증에 효능이 있기 때문에 발기부전, 조루 같은 남성의 성기능 장애를 개선해줍니다. 또한 허약체질을 개선하는데도 효과가 좋습니다. 네, 이 광대살이는 콜라겐 합성을 향상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피부 노화나 주름 등을 개선하고요. 또한 중추신경계의 흥분작용을 일으킵니다. 심장 수축력이 강화되고 호흡 흥분작용이 있기 때문에 신체를 활력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과다 복용 시에는 숨이 가빠지고요.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봄철에 새순을 나물로 이용해도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약재에는 가지나 줄기, 뿌리 말린 것을 하루에 한줌 정도인 30 내지 50g 정도를 달여 마십니다. 또 발효액을 담가 이용해도 좋습니다. 오늘 뛰어난 약성의 광대살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